많은 분들이 지금 물어보십니다. 이게 버너를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. 뭐 화력 좋은 버너, 뭐 가성비 좋은 버너,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십니다. 이 DM도 오고, 깨톡도 오시는 분도 많은데,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버너, 가스 버너,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부로입니다. 아까 인트로 보셨죠? 초보 캠퍼 분들이 버너 선택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. 제 컨텐츠는 일반 경력자보다는 초보 분들을 위한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오늘 그런 어떤 초보 분들을 위한 버너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. 자, 특정 브랜드하고 상관없고 그냥 우리 초보 분들이 처음에 캠핑을 딱 시작했을 때 딱 이 하나만 해결할 수 있는 버너를 오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구이바다입니다. 구이바다. 이 구이바다가 뭐냐면 일명 우리 국민 버너로 불립니다. 국민 버너. 자, 그만큼 실용적이라는 건데 왜 실용적인지 그걸 오늘 디테일하게 바로 한번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요리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보통 대부분 다 구이바다는 기본 구성품이 비슷해요. 비슷하니까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든지 그거는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. 자, 우선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. 자, 구성품을 보게 되면 일단 버너 본체가 있습니다. 버너 본체가 있는데 이 구이바다는 모든 방식이 똑같아요. U자. U자에 구멍들이 굉장히 많아요. 많은데 여기에 이제 불꽃들이 올라온다는 거죠. 뭐 주황 집중식 이런 버너가 아니고 골고루 많은 음식들을 빨리 익힐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그리고 요 보시면 보통 요 기름바지, 이런 기름바지가 있고, 자, 본체입니다. 본체. 그 다음에 보면 이 전골팬이 있습니다. 전골팬. 우리 국물 요리, 뭐 탕 같은 거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골팬이 있어요. 근데 이 전골팬이 보통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국물 요리가 아니어도 고기구이 하실 때도 사용하기 좋습니다. 삼겹살 굽다 보면 기름 많이 나오잖아요. 이 기름 많이 나오는데 이 전골팬 쪽에는 이 기름을 뺄 수 있는, 자, 이런 식으로 이쪽에 구멍 풀어가지고 기름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모든 게 가능한 게 이 바로 전골 팬입니다. 그 다음에 보면 이 고기 구이 판이 또 따로 있어요. 이 전형적인 우리 뭐 식당이가 보는 뭐 쉽게 보는 고기 구이 판입니다. 자, 이걸 또 활용하셔가지고 여기에 기름바지가 있으니까 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보면 이 오덕이 있습니다. 오덕.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팬을 사용 안 하고, 자, 우리 주전자나 뭐 일반 어떤 뭐 요리가 필요할 때 오덕을 올려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주전자 같은 거 아니면 뭐 팬 같은 거 작은 거 있죠, 그 위에 올려시가지고 요리를 하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또 보면 이거는 요즘 저는 좀 사용을 많이 안 하는데 의외로 애들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. 꼬시할 때 이 학산판을 한 상태에서 꼬지구이를 올려가지고 꼬시구이 요 세트 있죠, 이런 걸 구매해. 아니면 이 제가 지금 있는 제품은 이거 너라벨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옵션이 있어요. 지어가지고 꼬시 하시면 됩니다. 꼬시 이렇게. 그러니까 이 꼬시 세트에다가 여기에다가 뭐 염통이나 뭐 닭갈비 뭐 이런 거 꽂으셔가지고 뭐 토마토 뭐 각종 채소 이런 거 꽂으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돌려 먹으면 돼요. 이게 애들하고 같이 뭐 하는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요리하는 재미도 있고 애들하고 같이 또 놀아주는 재미도 있습니다. 굉장히 구성이 다양하죠. 근데 만약에 이런 세트가 아니고 이제 따로 만약에 구매를 할 것 같으면 불을 구매해야 되죠. 뭐 불판도 구매해야 되죠. 냄비 구매해야 되죠. 뭐 전골팬 같은 것도 구매해야 되죠.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거죠. 복잡하다 보니까 이 구이바다는 그 모든 걸 하나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구이바다가 아주 지금 국민 번호로 인기가 많은 이유입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구이바다에 바로 지금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. 뭐 간단하게 전골팬을 하고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요리하는 모습을 한번,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간단하게 오늘 막 요리 한번 해볼게요. 오늘 감자 피자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핫하답니다. 핫해. 그래가지고 이 지금 구이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면
가스는 보통 길쭉이 가스를 사용합니다. 그러니까 뭐 이소가스에 하고 다르게 길쭉이 부탄가스를 보통 사용하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제품도 똑같아요. 자, 일단 이게 지금 낮이니까 불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. 이게 전골팬이 굉장히 유용해요. 코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일단 감자피자 하기 전에 자, 기름을 좀 뿌려야 되겠죠. 제가 뭐 작은 소스 이런 거 들고 다닙니다. 정체 안 맞게. 자, 기름을 일단 좀 달구고 자, 감자를 준비해 왔습니다. 막 이게 왔는데 감자를 일단 요 뿌리더라고. 감자를 막 뿌려 막. 자, 이렇게 감자를 일개고 무슨 내가 뭐 요리사도 아니고 그냥 이런 요리를 한다는 겁니다. 얼마나 맛있게요. 그 다음에 이거 토마토 소스 준비해왔습니다. 소스를 감자 주위로 발라줍니다.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. 그냥 애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하는 겁니다. 이거. 자, 소스를 바르고 요 가진 양념들을 이렇게 뿌려줍니다. 어우, 베이컨하고 막. 자, 이렇게 골고루 흩어주고 골고루 잘 뿌려주고 점점 모양이 나옵니다. 모양이 보이시죠? 그 다음에 자, 모짜렐라 치즈 좀 뿌려주면 됩니다. 그냥 맛 뿌리면 되지 뭐. 자, 저 위에 자, 이렇게 좀 뿌려주고 요 위에다가 나머지를 또 다시 뿌려줘. 너무 뚱뚱한데. 자, 이래가지고 이제 뚜껑을 한번 덮어놔 볼게요. 덮어놓고 나중에 한번 다 익혀지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토치 좀 준비했습니다. 너무 두꺼워가지고 요거 토치를 한번 위에 한번 살짝 굽어 볼게요. 저도 셀프 흉내 한번 내볼게요. 일단 한번 볼게요. 비주얼 토치도 엄청 큰 거 준비했습니다. 이야, 밑에는 비주얼이 치기는 돼. 위에 한번 살포시 굽어 볼게요. 자, 마마 피자 사서 놓으면서 비주얼 건네줍니다. 노릇노릇하게 잘 굽힙니다.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그럼 일단 불을 사람 꺼볼게요. 꺼보고 좀 덮어놨다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 한번 보시죠. 짜라짠, 짜라짠, 짠. 아, 비주얼 끝내줍니다. 그 전골팬은 말 그대로 국물 요리도 가능하고 뭐 다양한 탕 요리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뭐 각종 뭐 전이나 이런 피자 요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구이바다의 매력이에요.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어가지고 아까 감자 피자는 아주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고 이번에 또 색다른 요리 뭐 구성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. 준비할 것도 없이 저번에 저 아까 구성품 말씀드렸죠. 꼬지 세트 하나 한번 준비했습니다. 이거 꼬지 일단 항상판을 먼저 합니다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꼬지판을 요 딱 위에 세우고 일단 제가 바로 꼬지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간단하게 또 준비했습니다. 야, 옛날에는 이렇게 참 많이 먹었단 말이야. 이게 참 많이 먹었는데 요즘 이렇게 해먹을 시간이 없어요. 왜냐면 애들도 다 컸고 또 혼자 다니는 시간도 많구나 하다 보니까 이게 돌려 먹는 재미가 있어요. 이게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싹 굽히게 되면 또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.
자, 시간 좀 걸렸지만 이게 다 굽혔어요. 고소하게 잘 익혔습니다. 하하. 사실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이 구이바다 다양한 요리를 같이 애들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주 멋지다고 저는 분명히 추천드리고 싶어요. 만약에 초보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이 이제 가서 번호에 대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이 구이바다 그냥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왜?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모든 게 다 되니까. 아까 제가 보셨다시피 뭐 전 같은 거, 피자, 그 다음 국물 요리, 뭐 전골 요리, 그 다음 이렇게 꼬지 요리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구이바다. 달리 국민 번호라고 칭해진 게 아닙니다. 자, 그만큼 모든 구성이 잘 갖춰지고 금액적으로도 충분히 어디 이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캠핑을 막 시작해가지고 내가 번호를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망설인다면 구이바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추천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캠핑 번호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하셨던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상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국민이 캠핑을 즐기는 그날까지 김보로였습니다. 바이바이. 이제 뭐야지? 와.